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북부 북섬의 하이스쿨 학생 중 거의 3분의 1이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자동차와 호텔에서 생활하거나 바닥에서 자고 침대를 공유하고 큰 집을 살 여유가 없어서 가족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대학 간호학과의 테리안 클라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매일 학교 밖에서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은 2000년도에 시작된 장기적인 뉴스 2000 연구의 일환으로 오클랜드와 노스랜드 및 와이카토에서 8,0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9%는 전년도에 적어도 한 가지 형태의 주택 빈곤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10%는 차고나 바닥, 소파에서 자거나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침대를 공유한다고 답했습니다. 2%는 자동차나 마레, 호스텔 또는 비상주택에서 자야 했습니다. 또한 15%는 가족이 집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1명은 숙박시설이 너무 작고 큰 집은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헤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7%는 지난 12개월 동안 집을 2번 이사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국 평균 에스킹 프라이스는 한 단계 더 올라갔지만 19개 지역 중 10개 지역의 에스킹 프라이스는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4월에 83만 8,290달러에서 연간 15.3% 증가한 84만 1,816달러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클랜드, 타라나키, 넬슨앤베이스 그리고 오타고 4개 지역의 연평균 에스킹 프라이스 증가는 14년 동안의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클랜드는 111만 달러에 도달했으며 전년 대비 16.4% 증가했고 연간 15만 7,642달러 증가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의 에스킹 프라이스는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10개 지역인 월별 4월에서 5월의 가격은 역전됐습니다. 가장 큰 하락은 웨스트코스트에서 평균 에스킹 프라이스는 7.9% 하락한 33만 1,0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웰링턴과 와이라라파, 와나마토 왕가누이, 노스랜드, 사우스랜드, 베이 오브 플랜티, 말보로, 혹스베이, 코로만델은 0.7%에서 3.6% 사이의 가격 하락이 기록됐습니다. 리얼에스테이트.co.nz의 대변인 바네사 윌리엄스는 전국 평균 에스킹 프라이스가 4월보다 5월에 높았지만 시작 활동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초기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